그 막 요즘 그 추석 차례상에는 어떤 게 어떤 과일이 들어가요? 차례상에는 주로 이제 사과하고 배하고 네. 또 이제 감하고 네. 감하고 대추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넣는 집들은 포도도 들어가고 네? 포도요? 포도 아 포도 예예 만 원으로도 차례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만 원으로 차례상을 하려면 한 개씩 놔야 되겠죠? 한 개씩 할 수 있어요? 한 개씩은 팔아요. 팔아요? 만 원은? 네. 만 원 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래도 간소하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크기가 아. 차례상에 놓을 수 있는 그 네. 이 과일의 크기가 좀 작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예. 만 원으로 차례상을 하려면 예. 그 사과는 이런 거. 이거요? 네. 이거가 조금 다른 거예요, 얘랑? 이게 이제 크죠? 아, 커요? 네. 그러면 이거 하나 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그리고요?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하나에 2,000원. 아, 그리고요? 이게 2,500원. 아까 밤도 던져 했는데. 그리고 또 뭐 넣었죠? 밤 대추. 밤 대추도 팔아요? 200g. 200g이 얼마예요? 200g에 100g에 3,000원. 3,000원. 그리고 감도 넣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추. 아, 배추. 대추. 대추. 만 원으로 못 하겠다, 그치? 대추. 대충 이게 얼마죠? 3,000원. 3,000원. 그럼 아까 지금까지 총 얼마죠? 2,000원, 2,500원. 1,500원. 1,500원이요? 네. 이거를 몇 개 빼도 괜찮을까요? 어떤 거? 대추, 반대추? 네.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만 원인 거예요? 그렇죠, 만 원. 그러면 그렇게 살게요. 네. 성공했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네. 했어요? 네, 나름대로 성공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과 배, 네. 밤 대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감사합니다. 예. 과일 시세를 모르시는 거 보니까 네. 과일 종류도 모르신다는 거 보니까 네. 기자님은 차례를 안 지내고 있었나 봐. 아, 네, 맞아요. 네. 예쁘게 포장해 줄게요. 네.